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9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사전투표 특집 브레이크 뉴스 선거캐스터 장효윤입니다. 약 1시간 전인 오늘 오후 6시로 4.1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휴일인 오늘 더 많은 유권자분들이 전국 72개의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24일과 25일 이틀간 최종 사전투표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최종 사전투표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24일, 25일 이틀 동안 12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6.7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각 선거구별 최종 사전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입니다. 서울 관악구 의리 7.39%, 인천 서구 강화군 의리 7.65%,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6.79%, 광주 서구 의리 9.2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광역 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강원 양구군이 10.75%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 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입니다. 인천 강화군 나가 8.65%, 성울 성북구 아가 1.51%, 경기 광명시 라가 3.6%, 평택시 다가 4.65%를 기록을 했고요. 의왕시 가가 3.56%, 경북 고령군 나가 3.97%, 전남 곡성군 가가 14.94%를 기록했습니다. 4.19 재보궐선거 이틀간의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전남 곡성군 가 선거구로 14.94%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 역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인데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 선거구가 1.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율인 7.98%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투표 당일인 4월 29일에는 더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사전 투표는 끝이 났지만 이제 4월 29일 투표 당일 투표를 계획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투표소 가시기 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4.19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4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 총 1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4.19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살펴볼까요? 먼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곳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을, 인천 광역시 서구 강화군 을, 성남시 중원구, 그리고 광주 광역시 서구 을, 총 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다음은 광역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강원도 양국은 한 곳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 인천강화군 나, 경기 평택시 다, 광명시 라, 의왕시 가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고요. 전남 곡성군 가, 경상북도 고령군 나 선거구까지 총 7곳에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강화군에서는 국회의원 또 기초의원 선거가 같이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4월 29일 투표 당일에는 자신의 주소지에 속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투표소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4.19 재보궐선거 특집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4월 29일 투표 당일은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와 달리 공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시간이 2시간 늘어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 당일 근무하셔야 하는 유권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녁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기다리는 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만큼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하는 것도 있지 않으셨죠? 그런데 유효한 신분증이 따로 있습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학생증도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19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사전투표 특집 브레이크 뉴스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4월 29일 재보궐선거 당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 TV와 마이크로사이트 라이브 NEC.TV에서 오전 9시, 오후 2시, 저녁 7시 50분 세 차례 투 개표 생방송을 통해서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거 캐스터 장효윤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